세계언어 어족의 상고대 한국어 분화 가설 6. 한국어족계와 비한국어족 그리고 미분류 어족 문제 등. 각 언어에 따른 어족 분류에 들어가기 전 우선 대전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독단적인 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역사 기간에 맞먹는 수메르의 언어에서 조차도 한국어와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류의 정신문명이나 물질문명 이래로 한국어족계라는 대전제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 서기 전 7378년경부터 서기 전 7197년경 사이에 파미르고원 마고성 국가체제 시대에 사용되던 언어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며 서기 전 7197년 이후부터는 옛 한국시대로부터 서기 전 3897년경 시작된 배달나라를 거쳐 서기 전 2333년경 시작된 단군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발전된 문화권 언어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고시대와 한국 배달,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행해졌던 순행제도로 인하여 역사, 역법, 과학, 철학, 종교, 기술 등 선진문화의 전파로 인하여 언어책의 상단어나 언어유형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어족계라고 붙인 명칭은 서기 전 7378년경부터 마고문명의 영향을 받은 언어를 전제로 한 것이다. 물론 수메르 왕가의 역대 기록이 8만 년에 이르는데 이러한 수메르 왕가의 역사가 실제 수메르 지역 내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파미르 고원의 마고 문명과 대대로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동서남북 사방분거 이후 서기 전 7197년경에 시작된 한국 시대부터 단군조선 초기인 서기 전 2200년경에 이르기까지 시행된 순행제도로 인하여 한국 선대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수메르어조차 한국어족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한국어족계에는 서기 전 1만 년경에서 서기 전 8천 년경 그리고 이후 서기 전 7천 년경까지 약 1천 년에 걸쳐 이동과 정착을 하면서 기존의 유럽, 이란 등 지역의 고언어에 영향을 미쳐 동화되거나 융화된 언어까지 포함된다. 이 한국어족계에 내포되는 어족은 이미 어족의 분류에 포함되었거나 어족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고대 또는 고대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거나 유전학적으로 혈통관계에 있는 어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어족 미분류에 해당하는 한국어족계에 포함되는 언어로는 바스크어와 엘라머 그리고 아메리카원 주민어가 있다. 세계언어 어족의 분류.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거나 중도에 사멸된 언어 중 서기 전 7378년경 마고성 시대 이후 한국의 선대 언어 문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한 언어를 비한국어족이라 하고 그 외 한국 선대 언어 문화에 영향을 받은 언어들을 한국어족계로 분류한다. 교착어냐 또는 굴절어냐 아니면 고립어냐에 무관하게 한국 선대의 언어 문화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된다. 왜냐하면 교착어냐 굴절어냐 고립어냐 하는 문제는 의사소통의 방식에 따른 관습에 의하여 체계화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인류가 말을 사용한 이후 처음에는 몸짓이나 몸짓과 함께 입으로 표현하였을 것이다. 20만 년 전에 출현한 현생 인류로 보면 이미 여러 단어로 된 말을 자연스럽게 하였을 것은 미루어 충분히 짐작이 된다. 그로부터 약 13만 년이 흐른 서기 전 7378년경에는 이미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안 되어도 교착어나 굴절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몸짓과 함께 고립어식의 표현은 하였다고 보인다. 고립어식 표현이 이후에는 생각나는 것부터 또는 중요한 것부터 말하는 습관에 의하여 그 표현 방식을 체계화한 것이 교착어 또는 굴절어가 되는 것이다. 사실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이나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 그리고 동사 주어 목적어의 순으로 말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립어식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어순에 관계없이 말을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이 곧 교착어 굴절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어순에 제약이 있으므로 교착어 또는 굴절어로 분류되는 언어들이 모두 고립화식 언어가 되어버린 상태가 된다. 그래서 100% 교착어나 100% 굴절어나 심지어
100% 고립어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된다. 물론 일단 교착어인 경우에는 알타이어계에 가까운 언어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한국어족계로 분류된다. 어순과 마찬가지로 단어도 시대가 흐르면서 같았던 단어가 지역적으로 단절되면서 다른 발음으로 변화되기도 하며 같은 언어 문화권에서도 지역적으로 또는 발음기관의 구조로 인하여 편의상 발음이 다르게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소위 어족이 다른 것으로 분류되거나 같은 어족에서도 사투리 즉 방언이 있는 이유가 그러한 것이다. 비한국어족 서기 전 7378년 이후 한국 선대 언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언어 고유럽 제어 중 에트루리아어, 렘노스어, 이베리아어 등 이 언어에 속하는 것으로는 고유럽 제어나 고아프리카 제어 중에서 한국 선대 언어 문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한 언어가 되는데 고유럽 제어 중 바스크어 외에 에트루리아어, 렘노스어, 이베리아어 등은 그 계통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단 비한국어족으로 분류한다. 다만 차후 이들 언어들을 사용한 족속이 한국의 고유한 철학, 종교, 사상 문화로 관철되는 천지인 고인돌 문화, 음양 태극 문화, 천지인 음양 중 삼태극 문화, 만자 십자 사태극 문화, 오행 문화, 윷놀이 문화, 칠요일, 역법 문화, 삼권 분립 정치제도 문화, 제천행사 문화, 무궁화 숭상 문화, 용봉 문화, 가림토계, 산스크리트와 서령 문자 및 룸 문자 등의 파생 문화, 한국어와 상통하는 단어 사용 등 한국 선대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한국어족계로 포함될 것이다. 한국어족계 한국어족계에 속하는 어족 미분류 언어 고유럽 제어 중의 바스크어 현재 스페인 지역인 이베리아 반도 북부 부근에 바스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지역에 고인돌이 있는데 이 고인돌은 한국 선대 직계 문화이므로 아마도 이 바스크어 사용자들의 선조가 서기 전 8000년경 이후에 파미르 고원에서 서방으로 이동한 백소시족이거나 후대 한국, 배달, 단군 조선 등 어느 시기 즉 서기 전 4000년경에 한국 선대 문화권에서 이동한 사람들로 추정된다. 특히 바스크어는 고립어이긴 하지만 교착어로서 주어 목적어 동사, SOV 순임바, 교착어와 어순에 있어 한국어와 일치함으로 한국어족계라 하여도 하등 무리가 없는 것이 된다. 사실상 지금의 한국어도 따지고 보면 일반적 원칙적으로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으로 되어 고립어식으로 변화된 언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순을 바꾸는 도치법을 쓰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로 무엇을 강조하거나 감탄적으로 표현 즉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등의 경우라 할 것이다. 고이란 엘람어 지금은 사멸된 교착어이자 고립어인 언어로서 고이란 지역에 엘람어가 있는데 이란 지역은 서기 전 8000년경 이후 파미르 고원에서 서방으로 이동한 백소시족의 후예가 이동, 정착한 곳이거나 혹은 이후 인도 지역으로 분파한 드라비다족의 일파가 서쪽으로 이동, 정착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이 엘람어도 비록 고립어이지만 교착어란 사실에서 굴절어가 일반적인 인도유럽어족이 아닌 알타이어족에 속하며 크게는 한국어족계에 속하는 것이 된다. 고아메리카어 소위 아메리카 원주민인 고아메리카인들은 고구려 이전 시기에도 수차례에 걸쳐 동북아시아에서 이동한 사실이 있는데 서기 전 7378년경 이후로 상고대 한국어 문화권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 등의 소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고구려나 대진국발에 사람들이 이동한 사람들로서 현재까지도 자치기, 구슬치기, 팽이치기, 말타기 등의 놀이문화와 태극문양 문화, 그리고 옷갓, 어린애 없는 모습 등의 생활문화 면에서 최근의 한국인들의 문화와도 대동소이하다. 언어에서도 지금의 한국어와 수많은 단어가 유사하거나 한국 고유의 말을 표현한 단어를 지니고 있다. 다음에는 알타이어족으로 시작하여 우랄어족, 인도유럽어족의 순으로 각 어파와 언어를 간략히나마 구체적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